안녕하십니까. 영리더, 스타마스터 노사문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할 GSMC 강의는, 네, 사업 설명입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꿈과 목표, 결의 결단, 명단 작성, 그리고 초대까지 해서, 어떤 분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를 잘쭉 왔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사업 설명이. 여기서, 네, 어떤 것을 줘야지 그분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설명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랑 또 제가 지금 스타마스터까지 오면서 이 위치에서 생각하는 사업 설명에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업 설명 하면은 많이들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업 초기에는. 아, 나는 내가 뭐 이런 강의나 해본 적도 없고, 아, 왜난 강의를 맨날 듣는데 이게 니 밖으로 안 나오지? 라고 하실 거예요. 아,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말로 안 나올까? 저도 사실 처음에 나는 절대 사업 설명 못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파트너 사장님들도 점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 스폰서님한테 나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겠다.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극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사업 설명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내가 뭐 회사 소개부터 제품 설명부터 뭐 이런 비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필드에서 1대1로 네, 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스폰서로서 또 파트너로서 어떤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반복되는 내용들은 가장 그냥 필수적인 거꼭 해야 된다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네. 사업 설명은 당연히 초기에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은 이제 이 사업 설명 한 번에 내가 모든 걸 걸면은 안 돼요. 어떤 분을 데리고 와서 이 사업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비전을 봐야 돼.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에게 애터미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주찾기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100만 갑 하면은. 그 내가 100명 만난 모든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그한번 듣고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소비자가 되면은 네, 잘된 거겠죠? 그래서 그냥 회사 뭐 마케팅 플랜 제품 사업 비전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횟수가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확률 게임이라고 제가 사업 설명 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나랑 뭐다 코드가 딱 맞아서 사업의 비전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미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신속하고 간략하게 할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초대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스폰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네,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초대했을 경우에는 그 초대자가 사업 설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최대한 여유 있게 잡는 게 가장 좋죠. 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상적으로는 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업 자료 전달도 필요하고 비전 제시도 함께 꼭 진행이 돼야 하는데 사업 설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설명 없이는 어쨌든 절대로 사업자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제품 쓰다 보니까 나 애터미 알아보러 갈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로또 같은 확률이고, 네,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결국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초대를 많이 해서 이 사업 설명을 듣도록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목적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애터미를 내가 보여준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사업을 하도록 설득을 시키려고 막 그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애터미의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내 사업 설명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업시키는 건 결국에는 후속 관리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 처음 할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애터미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 준다라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은 이제 사업 설명하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초대, 다시 재초대가 목적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재초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꿈을 좀 자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그러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한 번 더 알아볼까? 뭔가 이런 네, 호기심. 그런 꿈을 자극을 시켜줄 수 있어야지 있어야겠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네 이런 사업 설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거. 네 이 사업 설명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게 목표예요. 네. 다시 이제 세미나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뭐 저희 뭐 뷰티 이런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초대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날 기회를 아니면 저희 예쁜 카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라도까지 해더라도 다시 만날 기회를 계속 만드는 게 사업 설명의 또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처음 뭐 누굴 만날 때 그 사람과 뭐 친밀감 또 신뢰감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것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기계적으로 사업 설명 딱 하고 네 끝났습니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 전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다면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은 먼저 만나서 아 네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아니면 너무 밖에 춥죠 이러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면서 네 그분과의 조금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미리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미팅을 해봐도, 그냥 이제 급하게 오셔서 앉아서 많이 늦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어서 그냥 앉아서, 네. 아, 죄송해요. 늦었어요. 빨리 사업 설명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분위기도 안 좋고 그분도 그냥 본인이 약속 늦었으니까 억지로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중요하고요. 그 라포 형성할 시간도 충분히 중요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미팅 시킨 그 스폰서를 이분이 다시 만나고 싶어야 돼요. 네. 그냥 사업 설명 기계가 아니라 이분과 내가 사업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분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사업 설명이 훨씬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인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업 설명의 중요성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에 또 두 가지 효과는 이 초대한 사람에게 사업 비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내가 더 다시 열정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열정을 받고 또 그 초대하신 분 있죠. 그 파트너 자신도 계속 들으면서 또 애터미 열정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업 설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사업 설명을 할 때 네, 가장 먼저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자신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은 내가 꼭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면은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게 머리 안 들어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머리가 가장 좋을 때는 50대라고 합니다. 가장 머리가 더 활성화되고 가장 똑똑할 때가 50대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안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또 틀렸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뇌세포는 또 쓰면 쓸수록 계속 발달이 되고 뇌세포가 더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나는 이미 뇌세포가 다 죽어서 못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뒷부분에 저의 또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그러면은 앞에 그래 사업 설명의 중요성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일단은 이 키워드들을 좀 마인드맵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 빼서 쓰기가 네 너무너무 좋아요. 상황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에 맞춰서 그분이 아나좀더 제품을 좀더 알고 싶어요 하면은 제품에서 좀몇 가지 더 끄집어내서 네그 부분에 더 와디해 줄 수도 있고 아니요 마케팅 플랜을 내가 마케팅 플랜만 따다다다다닥 정리해서 바로 얘기해 줄수 있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마인드맵에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네 사업 설명을 할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고 나면 사업 설명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때,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좀 회사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랑 콜마 B&H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네, 유통하는, 유통회사죠. 네, 유통회사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GSMC 책에 다, 네, 있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몇 년도에 시작됐고, 지금 얼마의 매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직접 판매 유통 기업이고, 이런 글로벌로 펼쳐져 나가 있다, 저 있다라는 것들이 회사 소개에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매출액이 이제 2조가 넘었고, 회원 수가 1,500만 명. 사실 애터미는 너무 데이터가 대단해서, 이런 것들만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사실 애터미에 대해서 그냥, 애터미 치약 파는 회사, 칫솔 파는 회사, 많이 알면 해모임 파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 데이터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애터미 좋아, 좋아, 좋아. 이것보다는 이 정도 데이터들 몇개 갖고 있으면,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그런 회사다라는 것들 알려주시고, 특히 이제 경영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옛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업 설명도 그분한테 맞춰서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장님의 그런 연역 같은 것들,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인드 같은 것들 또 내가 얘기해 줄수 있을 거고. 네, 경영 철학 같은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인데요. 제품은 이제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키워드별로 해서 딱딱딱딱 간단하게 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해모임이나 뭐, 화장품이라든가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은 네, 특징 같은 것들 있죠. 뭐 해모임은 벌써 이제 그냥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할 수 있는 게 홍삼보다 더 많이 수출되는, 네, 한국에서 홍삼보다 더 많이 수출되는 제품이다. 사실 이것만 해도 깜짝 놀라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해모이 홍삼 한국 하면 홍삼이잖아요. 근데 한국 홍삼보다 더 많이 판매된다고라고 하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면역에 좋은 거, 네, 면역력에 좋은 거, 네, 그렇게 얘기를 딱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관왕을 했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관왕을 했다, 뭐 세종대왕상을 탔다 이런 거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엄청 그냥 대단해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여요. 이게 막 내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해요. 이게 세종대왕상을 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뭔지 몰라도 대단한 거구나 라고 할수 있어서 어쨌든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이게 어려운 단어일 것 같지만 그래도 얘기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쉽게 뭐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거고. 네, 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겠다. 이런 키워드들 같은 건 내가 외워놔야겠죠. 네, 키워드들 같은 거는 외워야 되고 뭐 내 입에 붙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리는 명품 품질의 제품을 할인 매장, 뭐 이마트 가격에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내 입에 붙는 그런 표현들로 내가 외워두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식, 제가 지금 이거는 정식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이제 만났을 때 좀 가볍게 풀어나갈 때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수익 구조는, 수익 구조는 뭐, 이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뭐 두 줄 마케팅이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키워드들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사업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죠. 이것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가 사실 사업 설명으로 끝이에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찾고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애터미에서 뭐 수당이 들어와서 알아봤더니 애터미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더라. 이래서 내가 뭐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연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제 회사 보시면. 마인드맵을 아까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쭉 다 말씀드린 거에서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회사 하면은 먼저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네 유통회사죠. 좀 더 붙이면 글로벌 유통회사인 거고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거고 그리고 매출액 매출액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회장님, CEO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또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제품력, 제품력은 따로 이제 여기서 또 제품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증거들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 증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또 각자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포춘지 포브스지에 나왔다.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회장님은 존경받는 CEO 1위 이런 것들 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매출액이 평균 30% 정도 성장했다. 이런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서 그때그때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제품은 그러면 회사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오늘 다 안 써드릴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한번 사업 설명할 때 이걸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제품. 네, 제품. 이거는 저희 그 탑 사관학교 때 저희가 커리큘럼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탑 사관학교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실 거고. 제품은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거 좀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죠. 내 머릿속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넣어 놓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아까 뭐 백화점 품질의 제품을 이마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좋은 품질 싸게 좋은 제품 싸게 살면 소비자들 몰려온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절대 품질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반품률 정말 객관적인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품질? 네. 품질, 어떤 품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상 받은 거, 그쵸. 제품들의, 뭐, 제품에서 해모임이 사실 뭐 대표적이다 하면은 해모임에서 뭐 이런, 뭐 수출 뭐 1위 한 거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정리해 놓으시고. 상 받은 거 하면 앱솔루트 좀 이분이 화장품에 관심 있다 하면은 뭐 상 받은 거, 사관왕, 내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타겟팅해서 이런 것들 내가 얘기할 수 있다 하면은 그리고 좀 제품에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칫솔, 그쵸. 칫솔 예시로 하나 들 수도 있겠죠. 예시로. 그래서 뭐 3,000원짜리 칫솔을 뭐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지금 조금 올랐지만 990원까지 낮춰서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예시로 들 수가 있고, 또 해모임 가격, 해모임 포스를 계속 늘려준 거. 네, 요런 것도 예시로 들 수가 있고. 그런 예시들을 내가 익숙한 것들을 머릿속에 다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1대1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씩 뽑아서 쓰시는 거고, 사업 설명을 풀로 할 때도 이거를 이제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네,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품은 요렇게 되고, 뭐, GSGS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비전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네, GSGS 전략도 요렇게 될 거고요. 마케팅 플랜은, 네, 너무 쉽죠. 그냥, 마케팅 플랜 특징. 네, 첫 번째가 두 줄 마케팅. 그리고 두 번째가,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그리고, 아, 네네, 상한선. 그리고,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무한단계, 무한누적. 무한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네, 글로벌 원 서버.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더 들어가면 후원 수당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은 뭐 하후 상박. 네, 하후 상박 이런 것들도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네, 요런 그냥 마케팅 플랜 특징을 내 머릿속에 또 하나씩 넣어 놓고 꺼내서 쓰시면 될 거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자몰도 나왔었고, 뭐 요즘에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ABAI 코스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뷰티 아카데미라던가, GSMC라던가, 또 지금 뭐 데일리 앱이라던가, 또 이런 초뷰카 시대에서 애터미가 소개됐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나한테 인상 깊었던 얘기들만.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한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조금 넣어 놓으시고, 네, 마인드맵으로 넣어 놓으시면은, 네, 얘기할 때 편하게 꺼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얘기 드린 거는 풀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1대1 미팅 할 때 뭐 파트너가 되실 분들한테, 뭐 지인들한테,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냥 가볍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스폰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 미팅을 할 때, 네, 미팅을 할 때의 사업 설명할 때 중요성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인상을 어떻게 처음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처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가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은 60번 정도는 다시 만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스폰서님을 소개시키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지 이 첫인상이 정말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이유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이제 2주 전에는 미리 약속을 잡아서, 네, 계획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시간이랑 날짜, 장소를 확실하게 좀 계획을 약속을 해놓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우리 뭐 화요일날 그러면은 그날 만나. 화요일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데요. 그러면은 그게 약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MBTI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계획형이신 분들이랑 또 이런 임기 응변에 또 능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계획형이신 분들은 약속 시간 1초라도 늦어도 그냥 그 사람 아웃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정말 사업 잘할 사람인데 내가 1초 늦어서 아니면 그날 약속이었는데 까먹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 전에는 스폰서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설명한 것에서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소비도 안 하셨던 분들이 아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내가 스폰서한테 제공해 줘야 될 거는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과 그 초대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는 것. 네, 미리 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로서 내가 사업 설명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설명을 좀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내가 사업 설명 구성을 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너무 성급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시고 좀 내가 그날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 그럼 해모임이라도 엄청 많이 먹으면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좀 컨디션을 좀 확 끌어올려서 정말 좋은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팅 가기 전에 이제 체크 사항은 어떤 정보를 보내야 되냐라면은 뭐 나이대 정확히 모르면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대 뭐 이런 나이대라도 조금 미리 알려주시고요. 직업, 어떤 직업이신지. 그리고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당까지 받아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아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말해주면 좋겠죠.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뭐 정보 같은 거 미리 알려줘서 그거에 대해 조금 스폰서가 조심해서 말할 수 있게 뭐 가족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얘기해주면은 가장 좋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죠. 보시면 이거는 저희 그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가져온 건데 뭐 나이는 뭐 56세 정도 되셨고 지금 갑상선 수치가 높아서 약을 매달 드시고 뭐 의사쌤이 아무거나 먹지 말래서 지금 우리 다른 보조 식품을 꺼려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근데 콜라겐은 진짜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은 하신 상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얘기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차원적 질문을 참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런 것들 또 미리 얘기해주면 좀 스폰서가 좁은, 약간 당황하지 않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또 하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스폰서님한테 미리, 네, 정보를 드려야지, 스폰서님도 혹시나 이분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미리 필터링을 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분에 대한 좀 스폰서에 대한 호감이 예, 비호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미리 얼마나 정도는 너가 시간을 비워놓고 오라고 말을 해야 돼. 최소 한 시간 정도는 비워놔. 막, 얼굴만 보고 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얼굴만 보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겨놓으면 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세팅을 해놓는 게 정말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스폰서 그냥 띡 던져놓고 너가 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핸드폰 진동으로 만들어 놓고 네. 질문은 끝나고 하게. 이 초대자도 끝나고 하게. 아, 일단 그거는 끝나고 다 얘기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좀 그런 역할도 해 주고 그리고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리 조금만 더 줄여 주실래요? 네. 그리고 이 스폰서랑 나랑 손발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아, 저 둘 사이 안 좋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뭐든 하고 싶지 않겠죠.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네. 그날 싸웠다고 해도 그날은 싸웠다고 해도 그런 미팅이 있으면은
연기하셔야 됩니다. 가면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클로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팅을 했을 때 사업 설명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네. 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그때 오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분 이제 뭐 이분이랑 저희 스폰서님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이렇게. 아니면 저희 이번에 뭐 엄청 예를 들어 저희 이제 합창을 하니까 이번에 저희 합창을 하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 무대에 올라가는데 한번 보러 오실래요? 네, 어서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초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미팅 가기 전에 체크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 시간은 꼭 지키고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먹을 거라도 하나 뭐 들고 가시는 게 사람이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뭐 작은 먹을 거라도 아니면은 뭐 선물이라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걸 미리 준 것과 나중에 준 게 확실히 달라요. 미리 주세요. 그냥 가면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네, 이게 미리 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확 풀리어 있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폰서로서 미리 파트너가 보낸 그 정보들을 들어가기 전 입구 문 앞에서라도 쭉 훑고 가야겠죠. 네, 한 번이라도 더 리마인드 해서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네, 그래서 미팅 가기 전의 준비가 정말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지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뤄질 수가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너무 이 사람이 너무 호응도 잘해주고 막 그래도 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야 돼요. 뒤에 약속이 없어도 가야 돼요. 네, 약속이 없어도 가야 됩니다. 네,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쵸.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줬구나. 이렇게 좀 이 시간이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고, 네, 가야 됩니다. 뒤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너무 아쉽네요. 이 아쉬움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쉬움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로징. 네. 파트너는 직접 인맥이기 때문에 초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좀 뒤에도 말씀드릴 것처럼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내가 제3자의 전문가의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좀 그 사람 내 말을 더 잘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소비자 미팅에 대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분들이 뭔가 체험을 해보고 싶으셨을 때는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저거는 부부에게는 이게 부부 한 코드이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번 내가 스페셜한 난 새로운 그런 사업 설명을 해야지 해서 매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네 애터미가 변하지 않잖아요. 마케팅 플랜도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 사업 설명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 그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데이터는 좀 업데이트 해야겠죠. 뭐 2020년도 매출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업자의 자세를 갖춘다.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네, 최소 카라 있는 거. 최소 카라가 있는 거라도 입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설명,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거기 내 편이 있어요. 한 명이 내 편이 있고, 한 명만 더 있어요. 그러면 괜찮겠죠. 네, 한 명은 내 편이 있고 애터미 비전을 받고 한 명은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괜찮겠지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1대1 사업 설명이 가장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명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거기는 다 부정적인 마음이 네,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 하면 안 되고요. 전화로는 그냥 초대만 하셔야 되고요. 부정적인 말은 절
그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아 그러면 이제 스폰서 말고 날 초대한 사람한테 너는 돈이 돼? 너 얼마나 버는데? 그러면 아 뭐 아니 나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비치시면 안 되고 아 이제 시작 아예 당당하게 하세요. 아 이제 시작해도 돈이 돼?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러면서 아예 화를 내시거나 아 나 매달 1,000만 원씩 적금 들고 있어 이러면서 네 아니면 당당하게 나 그래도 요즘에 뭐지 나 30만 원씩 들어와 한 주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이 30만 원씩이나 들어와 네 아니면 12만 원씩이나 들어와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 거기 세미나 가면 재밌어? 그랬더니 아 뭐 허리는 좀 아픈데 어, 재밌어 들만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거. 그래서 네 그러면 약간 간 열심히 사업 설명해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초대도 막 하는데 초대 내가 했는데 거기 옆에서 초를 팍 치시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된 밤에 흙을 샥 뿌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센터에 데리고 오시는데 아 여기 좋은 사람들 많은데야 한번 데리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시면 안 되고 정식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자세. 내가 너 하나만 잡으면 돼 이런 느낌을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내가 방금 오늘 꼭 설득시켜가지고 내 밑으로 데리고 말겠어 이런 그 조급함이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역지사지 항상 이 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할 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너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는 오늘 너무 바쁜 시간이지만 당신에게 애터미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유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거를 정말 내려놓는 그게 애터미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내려놓는 사업이다. 내려놓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끝난 후에는 이것도 후속이죠. 후속 관리인데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이랑 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이라도 하나 구매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영상도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제 계속 저희가 48시간 안에 후속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네 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쭉 봤던 것들을 요약을 해 보면은 미리 상담하고 미리 계획해야 된다. 네 미리 정보를 주고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초대하신 분한테 이 스폰서에 대한 정보도 미리 주는 거죠. 네 미리 줘야 되고 이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호일러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법칙이다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맥은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정보에 신뢰성을 두지 않는 반면 내가 전문가로 미리 소개한 이 스폰서는 더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 스폰서를 이 초대하실 분한테 프로모션을 잘 해놔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과 능력보다는 스폰서나 네, 성공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건데 이렇게 세 이 트라이앵글이 잘 돌아가야지 이 호일러의 법칙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를 프로모션 할 때는 그분의 인격 그리고 전문성을 이렇게 에디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이분의 뭐 그런 전직들을 얘기해 주면서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덤에서 이렇게 성공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제 얘기할 게 없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야. 딱 이 한마디만 해도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미리 에디파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시면은 이분은 그냥 다단계 꾼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애터미 스폰서야 하면 그분은 그냥 첫인상에 다단계 꾼
근데 내가 한마디라도 이분이 어떤 분이셨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뭔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다 이런 몇 마디만 해놓고 가도 이분에 대해서 딱 그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딱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역호일러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스폰서가 어리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일 경우에 스폰서의 권위를 올리는 게 왠지 낯간지럽고 어색하더라도 네 이거는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 초대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폰서에게 소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조금 사업 설명의 팁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라포 형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진짜 사업 설명 기계가 아니니까 네, 띡 하고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충분한 라포 형성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사업 설명하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업 설명 안 하고 이야기만 하고 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네, 편하게. 네. 그래야 되고 그렇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미팅을 하면서 조금 감을 익혀 나가는 거죠. 딱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첫눈에 보면 대충 이제 보이는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아, 이분은 아, 요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MBTI를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미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제 몇 마디 해 보면 좀 알겠어요. 이분의 MBTI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하는 거죠. 사업 설명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세미나 초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이 스폰서랑 미팅을 꼭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미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미나에 사업 설명 듣게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사업 설명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진정성 있는 얘기란 내가 왜 애텀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너를 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좋으니까 나도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그거 진정성을 전달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가장 저는 추천을 드리는 팁이 강의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진짜 사업 설명 난 절대 못해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줌 미팅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줌 미팅으로 사업 설명을 이제 스폰서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설명이고 정말 제가 못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막 밤새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사실 이 미팅할 때 사업 설명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진짜 멘트 하나하나 다 그냥 다 적었어요. 워드로. 다 적어서 그거를 다 최대한 외우고 다행히도 줌 미팅이다 보니까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 줌 미팅으로 보고 읽으면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키워드가 또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런 미팅을 할 때도 너무 쉬워지고 이제 점점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명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네,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이제 강의를 내가 쓴다라고 했을 때 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입을 좀 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이런 거 하시나거나 아니면은 혀를 좀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혀를 좀 풀어주신다거나 그런 걸 하고 나면은 훨씬 할 때 발음도 좋고 발성도 더 잘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잘 나오면은 훨씬 더 말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혀 풀고 계시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강의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정말 너무 간절하게 초대를 해오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분이랑 꼭 같이 사업하고 싶다 하고 초대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강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신감 없게 하면은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강의를 쓰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자신 있게 진정성 있게 이 두 가지를 갖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얘기하면 사업설명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자. 만약에 이분이 안 돼서 아유 내 스폰서가 저도 더 설득을 못 시키고 난 저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이러면 나 애터미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 이후에 후속 관리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제 후속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후속 관리를 통해서 결국엔 사업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후에 내가 하기에 딸려 있다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역할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스폰서한테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갑자기 던져놓고 나는 뭐 전화 받으러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역할이 중요하고 내가 이 초대한 사람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애터미 소개했더니 이런 반응이네. 아 그러면은 아 이분한테 다음에 또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내가 이 들으면서 사업설명 들으면서 그분의 반응을 보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모두 함께 그 사업설명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더 자세한 거는 저희 그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사업 설명을 업그레이드 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설명 항상 동일하게 해야 하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동일한 내용 속에서도 더 훨씬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책을 네, 읽으셔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 최근에 그런 뉴스들 있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또 핫 이슈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이제 1대1 미팅할 때 네,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이 요즘 트렌드에서 저 알고 있네. 그리고 이런 더 얘기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시스템 참석을 통해서 나의 열정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한 순간 내가 초대를 해본 경험이라던가 거절을 당한 경험이라던가 만약에 내가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이해를 잘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좀 지루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구나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데이터베이스를 내 쌓아가시면 훨씬 더 좋은 사업 설명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이제 시스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네,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앞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나의 역할 그리고 내가 파트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스폰서의 역할을 잘 하셔서 확률을 올리는 네, 그런 사업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